자소서와 1분 자기소개까지 쭉 연결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가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체인지업에서 저희가 같이 비포 애프터로 막 들들 볶아가지고 바꿔냈던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쭉 이 변화를 보면서 아 저런 관점으로 저런 생각으로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도 저 내용을 던져야겠구나 라고 학습을 하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왜이라는가 제가 책을 추천드렸으면 책 아무거나 제가 추천 안 드리죠 그죠? 제가 보기 이 책은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러블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 건데 그 내용만 여러분 잘 붙잡으셔도 당장 면접을 앞두신 분들도 직무 면접, 임원 면접에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었어. 그러면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자 이거를 한번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관이라 그보다 작은 낙하교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교세라는 남들이 눈여겨볼 규모도 아니었다. 자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시 교세라는 남들이 눈여겨볼 규모도 아니었다. 되게 영세하고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의 경험을 하찮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은 하찮은 경험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는 게 다른 레벨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하찮은 경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쭉 돌아봐. 여러분 경험에서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던 경험이 뭐냐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걸 다 알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 경험 중에 목표가 있었던 경험을 먼저 분류해보세요. 그리고 없었더라도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봐. 내가 만약에 그 당시 그 경험을 다시 한다면 이미 자소서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그 경험을 한다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레 겁을 먹거나 큰 격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며 포기한다면 기업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은가? 자 여러분도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목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납니다. 기적은 기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꿈은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너무 표현이 멋있죠. 요런 표현을 딱 어디다 넣습니까? 여러분 자소서 맨 끝에 한 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고 한 줄 그게 인사이트라고 그랬죠. 자 이제 우리 체인지업에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한 예시입니다. 2030 90명을 관찰해 신규 라인 런칭 매출 2위 달성. 자 소제목 어떻습니까? 하우 플러스 리저트에는 뭐 잘 맞췄죠. 지금 3C 4P 3C가 배경 4P가 액션인데 윗단락에서는 3C가 나오고 밑단락에서 4P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3C의 배경이 엄청 긴데 3C는 40% 이내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4P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3C의 지금 아쉬운 점이 뭐예요? 관찰을 한 거는 사전 분석 단계죠. 관찰을 해서 뭘 했냐가 액션이죠. 뭘 했냐가 뭐겠어요? 신규 라인 런칭을 한 게 내 결과고 이 신규 라인 런칭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가 내 액션이죠. 그게 여기 밑에 4P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가 뭐 했는지가 밑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3C까지에서는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네 관찰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계획 런칭을 계획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면접관은 예를 물었는데 여러분의 답변은 동문서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인데도. 그래서 3C와 4P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에 중단발머리에 잘 어울리는 반나는 소싱을 계획했고 더 나아가 헤어 액세서리를 아예 기획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위에도 나오죠? 지금 얘 똑같잖아. 사업 제품을 런칭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화 됐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팀 담당자분께 동의를 얻은 후 단 3일 만에 기존에 없었던 반다나 액세서리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런칭했냐고. 어떻게 반다나의 소싱을 아니 3일 만에 했다는데 이게 궁금하잖아. 내가 면접관 나 어떻게 3일 만에 했어요? 어디서 소싱했어요? 어떤 디자인을 셀렉했어요?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 하우는 하나도 없어. 이게 4P 분해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1분 자기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요. 안녕하세요. MD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슬입니다. 저는 2015년 편집샵 AMD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 MD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품을 런칭하여 매장 매출 2위로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유의 레옹로레로 여성들에게 전국적으로 똑단발의 유행이 있었고 이를 보면서 저는 반다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다나를 활용한 신규 상품을 런칭을 했고 고객분들께서 꼭 필요했던 상품이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MD 지원자 이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아이유 레옹로레로 전국적으로 똑단발의 유행이 있었고 이를 위해 반다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버렸죠? 생각이 아닌 근거
이거를 제시해야죠. 고객을 관찰한 결과가 70%였다. 그 70%가 이런 똑단발이었기 때문에 반다나가 그 당시 어울리는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그냥 내 생각에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의 질문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똑단발 유행하는 거랑 반다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아, 신규 사인 런칭하면 그냥 잘 팔리나요? 신규 라인 런칭이 이분의 과업이라 그랬는데 그냥 잘 팔리냐? 과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반다나가 니즈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나요? 조사 결과 물어보겠죠. 고객조사 몇 명 해봤어요? 고객조사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MD기 때문에. 그 정도 고객조사만 해서 알 수 있었던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수비형 면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현재는. 너무 어렵잖아. 근데 저걸 연결하는 과정의 숫자만 조금만 딱딱 던져줬어도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이 답변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이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 책을 3C4P로 경험을 다시 분해해서 논리적으로 전달에 무리가 없게 다시 만들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30 반다나 라인 신규 런칭으로. 아까 하우는 뭐였어요? 90명 관찰. 지금은 반다나 라인 신규 런칭이 하우죠. 아까랑 어때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3C와 4P를 거쳤냐 안 거쳤냐의 차이예요. 관점과 개념이 잡히면 여러분의 글과 답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책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일간 휴식시간마다 나가서 90명을 관찰한 결과 지금 벌써 뭐 했어요? 아까 핵심적으로 했던 하우가 그냥 3C의 한 분석했던 액션 정도로 쏙 들어왔죠? 그 애초에 걔는 하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요 정도로 딱 들어와야 돼. 근데 벌써 어때요? 내가 했던 관찰이 벌써 수치화가 딱딱 되죠? 3일간 90명을 관찰했어요. 얼마나 엣지가 있어. 그랬더니 70%가 단발머리네. 아까 여러분 그 아이유 레옹 노래 때문에 똑단발이 유행이라는 걸 아는 거랑 90명을 관찰했는데 70%가 단발머리를 안 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전달력이 바뀌어요. 또한 고객 10명 인터뷰를 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짧은 머리를 위한 액세서리가 없어서 구경만 하다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경만 하다 간다가 뭐야?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다나 소싱이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까는 반다나가 왜 반다나만 있냐? 그냥 머리핀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헤어 밴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옵션들이 검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4P예요? 여기 3C에서 4P로 넘어가는 나의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아까 못 봤던 내용에 추가됐죠. 고객이 느끼는 어려움을 기반해서 신규 상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반다나냐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 이게 없어서 그랬구나. 고객들이 이게 없어서 매출이 안 나왔겠네. 아, 그래서 반다나를 넣었어? 어, 이 사람 비즈니스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글만 읽어도 벌써 비즈니스 감각이 느껴지잖아. 이건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은 3C와 4P.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런 자처하는 거 이런 거는 왜 일하는가 요런 책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자, 4P 읽어볼게요. 이에 짧은 머리에 간편하게 멋을 낼 수 있는 반다나 소싱을 계획했고 반다나 소싱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더 이상 이거가 어렵지가 않죠. 굉장히 쉬워요. 더 나아가 헤어 액세서리 라인을 기획했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이게 궁금하겠지. 야, 아니 반다나 소싱도 자세하게 했는데 헤어 액세서리는 어떻던 거였어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야. 고객조사를 기반으로 단 3일만 고객조사를 기반으로 지금 이게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객조사를 기반으로 딱 두 단어가 들어갔는데 아까 이게 있었고 없었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갑자기 그냥 3일 만에 돼버렸어. 이분은 지금 3C에서 이 앞에서 여기에서 이미 고객조사를 수치화를 시켰다는 게 벌써 느껴지죠? 그 수치화를 기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 딱 세팅을 했다는 게 이해가 그냥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먹히는 이유는 앞에 고객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단 3일 만에 기존에 없던 액세서리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또한 반다나로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3일 만에 했냐, 또 어떻게 매출 2위가 이렇게 했냐, 그 과정에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 대한 나의 액션을 4P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니까 없던 내용들이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질에 겁먹는 것은 회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서 봤죠. 회사의 이름 아무리 질에 겁을 먹거나 큰 기업을 안 된다면 경쟁 자체가 안 되지 않는가. 완벽한 자소서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3C4P 책에서 뽑아낸 인사이트 한 줄. 그러니까 자소서가 너무 완벽하죠. 여러분 안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태도는 땡땡사의 주요 고객층인 2030 여성을 위한 상품을 기획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도 어때요? 이 회사의 주 고객층이 2030 여성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2030 반다나 라인 신규 런칭으로. 내가 한 게 뭐야? 2030 여성의 매출을 급성장시킨 거야. 근데 니네 회사 주 고객층 2030이지? 내가 니네 매출
띄워줄게. 니네 매출 내가 한번 해결해줄게가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사람의 케이스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364P를 거치기 전과 후의 모습이고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자, 이번에 1분 자기소개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MD 직무에 지원하게 된 지원자 이슬입니다. 저는 반다나 헤어라인 신규 제품 런칭을 통해 매장 매출 2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단발머리의 유행으로 2030 세대들이 단발머리에 대한 스타일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조사 90명을 한 결과 스타일링할 수 있는 마땅한 액세서리가 없어서 매장을 방문했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반다나 헤어라인 액세서리 제품을 통해 후기 만족도 1위와 신규몰에 입점한 매장 중 매출 2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어려움을 발견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지원자 이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이령우입니다. 똑같죠? 저는 반다나 헤어라인 신규 제품 런칭을 통해 매출 2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랑 시작부터 하우 플러스 디저트로 먼저 딱 던져버리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반다나 헤어 액세서리 제품 런칭하여 후기 만족도 1위, 신규몰이 입점한 매장 매출 2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안 뽑으면 그 면접관 잘라버려야죠. 아, 이런 사람 안 뽑는 면접관을 자르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반다나로 상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께서 여름이라 단발머리를 예쁘게 묶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머리끈보다 여러 패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다나가 2030 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반다나로 하신 거예요? 앞에서 조사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고객조사는 3일 동안 총 90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규몰이었기 때문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매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단발머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 매출 2위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장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했던 편집숍이 확장하게 되면서 신규몰 입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비블리, 제그지그와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일했던 편집샵의 성장에 기여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질에 겁먹고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포기했었더라면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AMJS는 보조금만 되는데 왜 굳이 매출 2위까지 달성하려고 했어요? 아까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거죠. 이거. 아까 이분이 직접 적었던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여기서 1등을 해야 알바에서 1등을 해야 정직원 들어가서도 1등을 한다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계속 책을 읽으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소서에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내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옥 같은 표현을 내 면접에서 넣을 수 있을까? 체인지업에 오시면 이것만 딥답합니다. 딥답합니다. 아주.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자, 지금 면접 답변 시뮬레이션까지 가보니까 내용이 확실히 다르죠. 3C4P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4P로 답변하면 모든 답변을 이미 분석해놓은 4P로 그냥 전부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C와 4P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직무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 안에 그 굉장히 많은 이공계 분들도 있었고 저 공무원 분들도 있었고 공기업은 뭐 굉장히 많았죠. 결국엔 여러분의 경험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할 수 있냐, 그 관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책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책 여러분 진짜 꼭 읽으세요. 그리고 자소서 면접에 꼭 녹여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경험 리스트업 3C4P를 체크하고 같이 해보세요. 그 역량 구조도 사용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답변들이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혼자 하기 좀 어렵다, 함께 할 수 있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스터디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꼭 체인점에 오셔서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제가 돌파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책 읽남을 매주 합니다. 매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끼리 하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세션들을 제가 가이드라인 드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인점의 생활 패턴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세션, 이게 마인드 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하루를 오늘 했던 것처럼 책을 자소서 면접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풀어내는 거, 그게 하루 마인드 세션, 이 인성 준비죠.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루는 자소서에 대한 디테일
PL이란 거, 3C4P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지원 동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프랙티컬하게 다루는 게 하루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 2회는 고정으로 세션이 진행되고요. 체인지업 핵심은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동기부여 받고 힘내라 화이팅 야야야 해주는 이게 더 큰 것 같아. 모두 다 100%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스터디 뭐 못 구한다 이거는 다 변명이죠, 그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분들 요번에 한번 좀 빡세게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요번에 이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해진 매일이다, yeah.